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린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50명만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좋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사람이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의자를 치우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방석, 요만한 방석이 한 칸이죠. 그게 좌석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여름에는 땀이 나고 막 서로 부딪히고 가면서도 너무 좋아서 이곳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넓은 예배당 주십시오. 한 자리에 우리 성도가 모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 주십시오. 기도한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학계 1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큰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되었을 때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이때 성전이 파괴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먼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회복해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 BC 538년 바사, 이제 아수르 바벨론, 바벨론도 멸망하고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새로 생겼어요.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 고레소의 칙령을 통해서 BC 538년에 다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포로 귀환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제 남의 땅에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 포로되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땅, 자기 나라로 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BC 586년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불타버렸어요. 자, 이제 그로부터 아주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이 어떨까요? 완전히 불타버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어 폐허가 되어 있는 그곳의 모습이었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을 이 사람들이 다시 건축하자 해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전 건축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지죠. 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평안과 기쁨과 이런 좋은 시절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성전 건축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식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식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서에게, 선지자에게 하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학계서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다리오 왕, 자,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제 바사 제국 시대가 됐죠.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서 다시 돌아가게 했는데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서 지금 10년 이상 멈추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바사란 제국이, 바사 제국의 다른 왕, 다리오 왕 때 하나님께서 그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일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지고 하나님께는 마음이 떠나 있고 굉장히 피폐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 2절,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예.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2절에 보시면은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렇다는 거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은 이 백성들이 이 성전이 어떤 모습이에요? 불타고 무너지고 자 그렇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거미줄이 끼고 폐허가 되겠죠. 그죠? 이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흉악스러운 모습으로 성전이 덩그러니 있는데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아직 이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되었어. 이 말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이 말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신앙이 무너져 있고 영적인 예, 상태가 굉장히 무뎌져 있고 불신앙과 하나님으로부터 예,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때가 안 되었어. 내지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이 말은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최우선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책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이에요. 4절에 보시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황폐하다는 건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고 예, 파괴되어 있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이 그렇게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다는 것은 지붕이 있는 반듯한 집을 얘기해요. 성전은 부서졌잖아요. 지붕도 없고 벽도 없고 막 난리가 나 있는 이런 집인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한다는 건 좋은 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이 모양인데 너희들은 너희들만 좋은 집에 살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는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은 자 그 여러 가지 참 어려움과 사건과 사고를 겪어오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게 되었고 궁궐을 지어서 그 궁궐에 예, 들어가게 살면서 다윗이 마음에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앞마당 휘장 아래 있는 거죠. 여호와의 궤를 모실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집에 우리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은 저렇게 임재의 상징인 궤는 저렇게 휘장 아래 장막 아래 버려두고 나만 이 좋은 집에 있는 것이 하나님 어찌 마땅합니까? 그래서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성전 못 짓게 했죠. 당신은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에 이 마음이 간절해지고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는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한중사랑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20년 전 모두가 불법일 때는 처음 한국에 나와서 가방 하나 들고 나와서 있을 곳 없어서 밤이 새도록 가방 들고 온 밤을 헤매서 걸어 다녔던 분들이 계십니다. 잘 곳이 없어서. 근데 잘 곳 없으면 자존심은 또 대단하잖아요. 자존심이. 잘 곳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누차한 인식을 안 주려고 부부가 가방 들고 밤새도록 걸어 다녔대요. 어디 가는 것처럼.
딴 사람 눈에 초라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금방 나와서는 있을 곳이 없은 그런 시대, 우리는 하라 한중사랑교회 사랑을 집을 통해서 너무나 오고 가는 사람들, 예, 여기에서 숙식을 하게 되었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여태까지 따뜻한 밥 먹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갑자기 수저를 뜨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앞에서 같이 식사하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차려진 밥 먹는 게요, 처음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 늘 차려드리고, 특히 한국에 나와서 식당에서 늘 대접하고 늘 일해야지 내가 편한 밥 먹는데, 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뜨기만 해서 그냥 숟가락질만 해서 내가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너무 감사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 이것도 이렇게 따뜻한 밥에. 그리고 오피스텔은 20년 전에는 호텔이었어요.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호텔 같은 방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주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20년 동안 우리가 여기에 있었던 사건과 사고와 주님의 경험한 사랑을 얘기하면 몇 달을 세고 얘기를 해도 아마 다 못할 것입니다. 그 자체로 교회 자체가 집이었고 고향이었고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1박 2일 수련회를 할 때 그 어떤 해인가 저희들이 간 곳이, 이런 곳을 저희 간 적이 있어요. 시내가가 쭉 있었고, 시내가 옆에 이렇게 보면은 평평한 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내가를 끼고 내가를 끼면서 그 옆에 땅에다가 무대를 쳐서 그 몇백 명이 거기서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옆으로는 물이 흐르고 위에는 나무가 우거져서 나무 자체가 그늘이 되어서 정말 얼마나 시원하게, 거기에서 마이크 시설해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곳에서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식사를 했어요. 점심을 먹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가 비가 쏟아졌는데 막 차가 떠내릴 정도로 이렇게 비가 쏟아진 적이 있죠. 그 정도로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그냥 우리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행사를 하다가 갑작스레 비가 쏟아지니까 다 철수를 하면서 이제 내과에서 다 올라오라 하고 우리가 방에 들어가자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방에는 안 들어가요. 비를 맞으면서 밖에서 노래 부르고, 아우 여름에 시원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내 동생이 없어졌어요. 옆에 있었는데 없대요. 그러니까 실종신고가 들어온 거잖아요. 아, 얼마나 깜깜한지요. 비가 억수같이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그 냇가에서 놀다가 물에 떠내려갔나, 발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물이 막 내려오니까 물에 떠내려갔나 싶어가지고 온 사람, 남자분들,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 해서 그 냇가 시냇가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샅샅이 뒤지고 온 데다 구석구석 숲속에 들어가서 뒤지면서 저기 도로가까지 막 이제 찾기가 한 시간이 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실종된 사람이 나타났어요. 방에서 자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죄송해요 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근데요 너무 고마워요. 왜 고맙냐고 했더니, 나 한 사람 없어졌다고 교회가 뒤집혀져가지고 나를 찾아주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다고요. 나 없어지면 온 사람이 걱정해주고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지 몰랐다고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울다가 웃다가 막 그냥 정말 그런 말도 있죠. 울다가 웃으면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는 이 다 큰 어른이 맨날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지내온 20년입니다. 네. 어떤 분은 이제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었죠. 목에 혹이 생겨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대한민국 병원에서 이 목에 혹 수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소원이다. 그분이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하실 때 그거를 정말 말을 못하고 그냥 있으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딱해서 의료보험이 없는 환자를 원자력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귀에서 지불했고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연고가 없어서 귀에서 장례 치렀고요.
또 있을 곳이 없고 술에 취해서 일 못하시고 있을 곳 없는 우리 어떤 성도, 우리 사랑의 집에서 너무 보살펴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술을 드시니까 치매가 있어서 교회에서 보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양원에 보내드렸고요. 요양병원비를 지급해드렸고요. 의료보험비를 지급해드렸고요. 그래서 무용고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서 어느 한 사람, 저희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함께 살아온 지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포로된 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저 성전이 황폐하도록 그냥 버려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 그것이 옳으냐 책망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행위를 살피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우리 주님의 저는 황폐할지라도 나만 판백한 집에 가는 것으로 좋아하며 만족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없고 먹고 마시고 입어도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는 거죠.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남는 게 없는데 어찌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개념치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성전 건축을 재건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할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자, 원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건축할 때는 백향목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이 백향목은 아무 산에서나 가까운 산에 이렇게 낮은 산에 야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곳에 가서 갖고 와야 되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산에 올라가서 이 말은 주변에 가까운 동네 옆에 있는 산에 올라가라는 거죠. 거기 가서 나무를 가져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형편껏 상황 되는 대로 재량 되는 대로 믿음 되는 대로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가져오라는 것은 성전 건축에 쓰일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껏 내 힘이 닿는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 내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전 건축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섬긴 대강교회입니다.
그때 정말 처음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건축 헌금을 작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주님 앞에 할 것인가 작정하라고 했을 때 장로님하고 제가 이제 같이 우리 얼마 할까요?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얼마 하면 좋을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5천만 원 하자. 그때 저희 집이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값이 4,850만 원이었어요. 집 한 채 값을 드리자고 얘기를 했죠. 그때가 1900, 아주 오래전이죠. 90년대니까. 근데 저는 얼마를 하고 싶었냐면 1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1억 하니까 장로님 눈이 동그래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집값이 4,850만 원인데 1억을 어떻게 해? 그러더니 그래도 장로님이 이렇게 대범하잖아요. 우리 일주일 동안 더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 같은 마음이 됐을 때 금액을 전하자 해서 일주일 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장로님 그래 우리 1억 합시다 하고 결정을 하고 그 1억을 이제 적어냈고요. 우리 돈 없어요. 회사원이에요. 그때 90년대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30대인데 30대 아이들도 요만할 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집에서 받은 것도 없고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게 전부인데요. 근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1년 후에 하게 했어요. 1억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축 회사가 교회로부터 이제 시공비를 받고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헌금한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은 안 짓고 부도 내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야단이 났죠. 저 상가교회인데 저기는 나간다고 다 뺏고 갈 데가 없고 교회가 분해되는 이런 상황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목사님이고 총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일을 시킬 공사를 하면 돈이 필요해 돈을 줘야 하거든요. 선불을 어느 정도라도. 그런데 헌금한 거 다 갖고 가버렸으니까 어디에 이제 다시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근데 저기서는 일하고 돈 달라 그러죠. 계속 공사는 진행돼야 되겠죠. 그때 어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개인이 어음을 발휘할 수 있는데 수첩에 있으면 여기다 5천만 원 글자만 적으면 그게 돈이 돼요. 대신에 그것이 은행에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잔고가 없거나 무슨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내가 돈이 없으면서 5천만 원 준다고 어음을 끊으면 사기죄가 돼요. 사기치는 사람들 감옥 가요. 근데 장로님 돈 없거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담대함 줘서 5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어음을 끊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뭐 감옥 가지는 않게 보호해 주시고 그 정도로 각오를 하면서 그걸 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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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 돈을 다 이렇게 갚을 수 있도록 예, 부도가 안 나도록 해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예, 도왔더니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했나 봐요. 회사원으로 지내던 우리 장로님에게 새로운 사업체를 주셨고요. 그 회사 사장이 되어서 운영하게 되었고 그 회사 덕분에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저희 교회 사정을 얘기하면 저희 교회 지금 자립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이 아낌없이 헌금해서 지금 모든 지출을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신앙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모르고 우리 교회에 나그네 되어 외로울 때 의지할 곳 찾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 발을 들려놓는 것만도 너무 기쁘고 너무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님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교회에서 편안하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헌금 이야기를 한 게 얼마 안 돼요. 그냥 예, 그냥 오시고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계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운영하는 이 운영비는 어디서 납니까? 장로님이 다 대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있는 213, 214, 215 예배당으로 하는 이 예배당을 2002년도 7월 달에 입당할 때 이것을 장로님이 예, 샀어요. 물론 은행 용자가 있지만 이 세 채를 예, 매덕을 주고 구입을 했고요. 지금 203호, 204호, 212호 지금 경매로 세 채를 샀는데 이것도 장로님이 예, 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방이 오피스텔하고 상가하고 모든 게 다 합해서 우리가 몇 개를 썼냐면은 26개를 썼습니다. 그 보증금이 다 월세로 임대를 했는데 6개는 샀지만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에요. 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되는 이 보증금을 장로님이 다 대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월세 나가야 되죠. 사례비 나가야 되죠.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헌금을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는 나가야 되는 돈은 있지 않습니까?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매달 이것을 후원해 주면서 지금까지 몇 년 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우리가 수련회를 할 때 2,500명이 갔을 때 1억 2천만 원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헌금은 2억 2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수련회비 15,000 원씩 해가지고 그 나머지는 장로님이 다 대기를 그런 1박 2일 수련회를 몇 년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시는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큰 예배당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한중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이후에 보시면은 9절 한번 띄워주시죠. 예, 6절 이하에 했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적었고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있는 것을 보고 나만 좋은 집에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으로 가져가도 내가 풀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너희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얘기하시면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다. 안 도와준다는 거죠. 11절에 보시면은 예,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부러버린 그만이고 여기 보시면 한제 가뭄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못 거두게 하면 못 거두든다는 거,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4년 후에. 예.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원하던 예배당 우리 주님께서 크지 않게 조그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모여서 예배드릴 정도로 자그마한 예배당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라. 형편껏 능력껏 재량껏 믿음껏 할 수 있는 대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에 너희 드릴 것을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정성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까울 것이 없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다시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